83년도 남자실업농구 코리안리그 1차전이 6팀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삼성과 해룡이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봄철 전국 남녀실업배구연맹전. 여자부에서는 현대가 우승함으로써 82년 이후 모두 5차례 전국대회 패권을 차지했고 남자부에서는 금성이 우승했습니다. 국가대표 체조 선수들도 태릉 선수촌에서 강화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86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구성된 어린 선수들이 추위 속에 고된 훈련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들 어린 선수들은 한국 체조계에 밝은 희망을 안겨줄 샛별들이기도 합니다.